봐요. 저 여행 가서 브이로그 찍으려고. 액션 괜찮았어. 이게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왜 핸드폰으로 봤을 때 4K는? 사진 4K, 네. 좋은 거. 네. 은은한 거 괜찮은 것 같아. 은은한 거 한번 해보자. 아까 보여주셨던 네네네. 네네네네. 네.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지금 시각은 5시 21분. 이제 여기서 수락터미널로 가서 인천공항행 버스를 타고 방콕으로 떠날 겁니다. 오신 분 먼저 받을까? 타이항공 체크인 카운터 찾기. 여보세요. 환전한 금액도 수령했고 이제 유심만 수령하고 나서 바로 체크인하러 들어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뭐야, 네, 방콕만 가세요? 네. 네, 저희 막 타일랜드 패스 받으신 거랑 항공 거랑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아사오 창가나 복도. 창가 쪽이. 네. 그리고 그 타이항공 국내에서는 발권이 이제 거기 한국이 들어가서. 할로. 인천공항에 사람이 짱 많습니다. 어디 있니? 스카이허브야. 왜? 분명히 와봤는데도 헷갈리는 곳인가? 아, 여기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맥주도 아니다. 우와, 비행기다. 비행기다, 비행기. 사리카. 63K. 어, 덥다. 35. 와, 항공기 크다. 여기임.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궁합. 어색한 인사. 궁합. 대박. 이게 뭐야, 더워. 인천공항이랑 비슷한 느낌의 수완나품 공항. 태국에 입국하기 위해 꼭 필요한 타일랜드 패스. 지금 앞머리가 엄청 떡졌네요.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하는데 저희 줄에 있는 그 담당하시는 분이 엄청 꼼꼼하셔가지고 되게 긴장했는데 다행히 저는 제 팔에 있는 타투 한국어로 나비라고 하는 거 맞죠? 이렇게 농담도 해주시면서 잘 눈이 봐서 다행이었어요. 완전 바로 프리패스. 근데 앞에 있는 어떤 중국인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계속 오래 걸려서 걱정했는데 아무튼 잘 통과가 됐다. 짐도 바로 찾고. 이비스 시암. 이비스 시암. 땡큐. 고풍가. 이비스 시암. 이비스 시암. 보인다. 더워서 아지랑이가 피고 있어요. 뭐 이제 이대로 바로 호텔로 납치당해서 코 찌르고 바로 누우면 됩니다. 대박. 방콕에 왔어.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닌가 봐. 어머, 어떡해. 부끄러워. 발에서 땀이 나. 뷰 한번 봅시다. 오. 오, 이것이 방콕인. 오. 한국인데? 저 멀리 뭔가 약간 한국이 아닌 것으로 판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신기하다. 120바트. 한화로 5천 얼마. 2잔. 귀엽다. 와우. 오호, 맛있겠는데? 오호. 우와. 방콕 편의점 구경. 방콕 프로틴에 대한 수요가 많나 봅니다. 탈출. 드디어 격리 해제. 이제 오늘은 시암 근처를 수근하게 돌아볼 생각입니다. 엄청나게 습해. 지금이 33도. 그리고 습도가 67. 미쳤어. 오, 대박. 오토바이 부대가 지나갑니다. 아까 다리 밑에 엄청 로컬 음식 팔고 이런 데를 봤는데
뭔가 좀 찍는 게 실례일까봐 못 찍었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오, 여기 진짜 도시다, 도시. 월도 공사 중이다. 이거 우리나라 캐릭터 아닌가요? 시암센터에서 팝업을 하고 있는. 확실히 태국이 한류가 열풍이긴 한가 봅니다. 한글이 참 많음. 오. 더 비빔밥. 와, 냄새. 코코이치방야다. 여기는 만두. 우와, 맛있겠다. 여기서 먹기로 하고 밥을. 요걸로만 음식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블랙 오렌지 커피가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켜봅니다. 땡큐. 맛있겠다. 돼지고기 블랙페퍼 어쩌구랑 오리 누들 그리고 오렌지 블랙커피. 여기가 구매마켓. 와, 꽃도 예쁘다. 오, 여기 신기한 게 짱 많음. 너무 내 스타일. 어? 이거 산다. And 30% 여기가. 30%. 동전이 나왔습니다. 뭐지? KFC 굿즈가. 아니, 여기 약간 팝업 스토어처럼 돼 있는데? 기묘. 오, 귀여운 거 많. 다 한국 거야. 다 한국 거야. 짱 귀여워. 케어베어. 아, 내가 또 케어베어 너무 좋아하는데. 케어베어가 여기 있네. 시암 디스커버리에. 스타벅스가 있길래 냅다 왔습니다. 좋은 자리. 이곳이 리인가? 우와. 되게 다양한 냄새가 나는. 한국은 다 육교가 많네. 아, 이분이 주지사님인가 보다. 여기 지금 절이 있어가지고 구경하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절대 못 갈 것 같아서 친구만 둘러보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이게 피치망고, 이게 라즈베리. 더워서 못 살겠는 방콕, 여행으로만 옵시다. 너무 더운데 호텔 체크.
체크인 하기 전에 그 빅시 마켓에서 먹을 것과 과일들을 사가려고 합니다. 이 동네는 횡단보도가 없어. 육교로만 가야 돼요. 여기는 무법 천지예요. 무법 천지. 오토바이 엄청 많은데 오토바이 다 막 길 막 대충 건너고. 오, 두리안 냄새. 방콕 현지 마트 빅시 마켓 와봤습니다. 오, 되게 신기한 커팅 프루트 스페셜. 모아서 파는 건 거다. 펜시통 구하다. 타이완 오렌지. 용과. 키로당 46바트. 짱쌈. 엄청난 음료. 오, 과일 주스. 가격이 다 역시 비싸네. 어쩔 수 없지. 김도 있고. 과연 얼마가 나올까? 사카리. 사카리 아스케. 거의 다 왔다. 아, we sent to your room, don't worry. 아. 따라따란따 따라따라따다. 수영장 좋다. 어머 너무 예뻐. 수영장 당장 몸을 담그고 싶다. 어메니티 어메니티. 세면대도 예쁨. 화장실도. 욕조가 미쳤어요. 블라인드를 거드니 엄청나. 어머나 막 수영하고 있어. 대박. 우와. 안양조리 수영장. 와, 안양조리 방콕 좋네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영장. 버티고 보낸 바. 화려한 야경을 보며 저녁을 먹는데 아래에는 엄청난 방콕의 차.
사막 김이 원장. 우리 샐러드를 에피타이저로 주문했습니다. 이 뷰와 함께 먹는 우리 샐러드. 생각보다 기름 엄청, 우리가 기름지고 소스가 매콤해요. 좀 보세요. 너무 예뻐. 이런 걸 볼 수 있는 인생이라니. 데블스 어쩌구 마가리타를 시켰습니다. 직원분들이 다 너무 친절하세요. 아니, 뇨끼에 대추가 들어있어요. 기묘하네. 이 마가리타는 매워요. 여기에 소금이랑 고추 엄청 매운 게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햄버거에 김치가 들어있습니다. 기묘하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우와, 타바스코가 들어간 햄버거, 아니 타바스코 치킨 김치버거 존맛. 타바스코는 가져와서 뿌렸어요.